안녕하세요. 오늘의 언박싱 뭔지 아십니까? 최근에 산것 중에 제일 비싸요. 아, 올해 산것 중에 제일 비싸요. 왜냐면은 그래픽 카드 비싸요. 자, 이제 컴퓨터를 사긴 했는데 이게 반 본체라고 하죠. 그래픽 카드가 없이 그냥 CPU랑 뭐 그런 것들만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래픽이 좀 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.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거의 5, 6년 전에 나왔던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어서 이번에 연말정산 받은 기념으로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. 4070 슈퍼. 뭐 사실 성능 이런 걸 제가 잘 모르는데 열심히 검색을 했고요. 짜잔, 기가바이트. 여기 보면 뭐야? 이거는 퀵 가이드고요. 짜자잔, 짠짠짠짠짠짠. 와, 진짜 크다. 엄청 커요. 거의 보여. 진짜 큰 거. 뜯어보죠. 짜잔. 얘는 이렇게 펜이 3개짜리. 와, 근데 진짜 크고 살짝 무겁기도 하고. 장착 한번 해보죠. 제 컴퓨터 들고 왔습니다. 이게 제가 영상 편집하거나 실제로 작업할 때 쓰는 컴퓨터고요. 어우, 힘들어. 어떻게 찍어요 이게? 자, 이거를 이렇게 열면 열려요. 그리고 기존 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나사가 박혀있네. 나사가 박혀있어. 세상, 옹졸한 드라이버고요. 일단 전원 케이블 뽑고 여기에 뭐 눌러주는 게 있는데 손이 닿나? 예, 이걸 눌러줘야 됩니다. 눌렀고 얘는 제가 거의 8년, 18년도에 산 RX480이라는 친구고요. 크기 비교. 크기는 480이 더 기네. 근데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. 이제 새 거를 장착을 해줍니다. 조심조심. 오케이. 파워도 꽂아줬고 이렇게 됐어. 드라이버로 조여주면 끝입니다. 이렇게 됐고 전원만 꽂고 바로 테스트 갑니다. 끝! 가보자! 오이야. 되나? 돼야 될 텐데. 켜지겠지? 안녕하세요. 오늘도 언박싱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뭔가 만점. 하나씩 뜯어볼게요. 일단 내려놓고. 첫 번째는 이겁니다. 짠. 최근에 가디건을 샀는데 그 가디건 단추가 이게 떨어진 채로 와가지고 그래서 반지꼬리 하나 샀습니다. 하나쯤 있으면은 좀 쓸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쿠팡에서 샀고요. 구성이 이렇게 있습니다. 위에 실 색상별로 이렇게 있고요. 진짜 다양한 게 많이 있어서 쓸 일이 있을 때 알차게 쓰지 않을까.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잔. 아, 봉투가 굉장히 지저분한데요. 이게 뭐냐? 네,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를 했고요. 이거는 이렇게 화장실 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슬리퍼를 걸어놓는 슬리퍼 걸이입니다. 맨날 바닥에 놓거나 뭐 이렇게 얹어놓는데 물 틀면 축축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 거리를 하나 사서 붙이려고 샀습니다. 심플하게 생겼네요. 이렇게 꽂고 요거를 이렇게 벗겨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걸 수가 있네요. 이게 무슨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샤워볼 같은 거 걸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?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여기 신발 뒤축. 신발 신어보니까 그 뒤꿈치가 다 해져가지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신발 뒤에 요거를 힐컵에 더 이상 마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 스펀지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주 신는 덩크가 있거든요. 그 덩크가 뒤에가 진짜 다 헐어가지고 뒤꿈치가 세모난 건지. 그리고 이거는 아시죠? 이것도 화장실 용품입니다. 스퀴즈라는 건데 그 화장실에 물기 제거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제가 기존에 쓰던 건 다이소에서 샀던 게 있는데 뭐가 이제 앞에가 실리콘이 다 마모? 좀 부식이 좀 일어나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꾸려고 샀습니다. 아, 여기에다가 걸려있는데 거리가 너무 작네. 아무튼 뭔가 살짝 좀 묵직하긴 하고요. 실리콘 재질이긴 한데 이걸로 이렇게 욕실 물때를 싹싹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것도 화장실에서 쓰려고 산 거고 저는 접이식 대야예요. 원래는 그냥 대야가 있는데 그게 잘 안 쓰니까 안쪽에 물때나 막 그런 게 좀 많이 껴서
이렇게 접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벽 고리에 걸어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이거 샀습니다. 피면 이렇게 깊이 돼서 세제 같은 거 뿌려가지고 화장실 청소할 때 쓰던 거 보관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. 둘, 셋, 그리고 실컷 네 개 해서 6,000원 정도 줬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건데요. 요즘 이렇게 친환경 박스라고 해서 테이프를 안 쓰고 이렇게 박스끼리 하는 제품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좋은 현상이죠. 네, 이게 뭐냐? 무엇이냐? 짠! 프레쉬! 네, 선물을 받았는데요. 저게 무슨 선물인가? 바로 이겁니다. Sugar Advanced The Therapy. 간단하게 말해서 립밤입니다. 이거는 회사분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왜 제가 선물을 받게 됐냐면 저 퇴사하거든요. 이직을 하게 돼서 근데 이제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분이 축하한다고 축하 선물로 사주셨고 여기 보시면은 보이나요? 제 이름이 각인으로 박혀 있습니다. 민호 써 있죠?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는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돌려서 빼는 거네요. 신기하다. 색깔은 없는 무색 보호 립밤인 것 같아요. 한번 발라볼까? 진짜 보습력이 센 꾸덕한 그런 제형입니다. 냄새는 뭐 상큼 약간 상큼한 냄새도 나고 어떤 뭐가 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덕분에 입술 안 찢어지고 건조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레쉬 민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그리고 옷을 샀어요. 보자. 저게 또 무슨 옷이냐. 네, 샀습니다. 레이어드용 롱 기장 일반 반팔 2m를 샀어요. 네. 제가 갖고 있는 반팔들이 기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레이어드를 하고 싶은데 위에 입는 맨투맨이나 뭐 후드나 그런 거랑 기장이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안 예뻐요. 레이어드를 했지만 레이어드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레이어드용으로 길게 나온 스파오 제품이 있다고 해서 기본템으로 샀습니다. 샀으면 입어봐야 된다. 입어봅시다. 보이십니까? 기장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. 거의 제 손 바닥은 다 덮을 정도로 내려오고 엉덩이까지도 다 엉덩이 거의 끝까지 다 내려와서 위에 레이어드 하면은 이쁠 것 같다. 이게 라지 사이즈를 샀는데 M 사이즈를 샀어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. 일단 입고 계속해 봅시다. 다음은 또 스파오. 내가 스파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짜자자자잔. 이번에 좀 많이 샀습니다. 플렉스 좀 했고요. 둘, 셋, 넷, 다섯 개 샀습니다. 아, 이것까지 6개 샀습니다. 첫 번째로 산 거 베이직 폴로카라 반팔 니트. 네, 지금 여름 준비하려고 샀습니다. 이번 사고 여름에 안 살려고. 진짜예요. 저 진짜 이번에 사면 여름 안 살 거예요. 검정 색깔 반팔 폴로티예요. 일단은 또 입어볼게요. 그냥 레이어드 티 위에 입었는데 그래서 단추 위에까지 딱 잠가주면은 짠! 라지 사이즈인데 조금 작나? 어깨가 너무 맨날 오버핏만 있다 보니까 이게 작은지 모르겠어.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좀 원래도 왜소한 몸이 좀 더 왜소해 보인다. 그치만 괜찮을 것 같아요.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. 네. 일단 사이즈는 맞아요. 사이즈 맞고 여름이라고 생각하면은 두께도 이게 좀 얇아서 한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그리고 똑같은 걸 샀는데 얘는 네이비 색상이고요. 네이비랑 핏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. 근데 색깔만 네이비? 그리고 보이시죠? 이렇게 시원한데 남쟁이라 여름에는 이런 거 입어줘야 됩니다. 저번에 말했죠? 스파오 4 시리즈 필수입니다. 다음은 반팔 티 두 개 이걸 기어서 샀는데 봅시다. 짠! 짠! 귀엽죠? 귀엽지 않아요? 되게 귀여운 반팔 티가 있어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사이즈가 되게 너무 잘 맞았고 이쁜데? 진짜로? 그리고 이것도 흰 반팔 티이고요. 사실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. 어느 나라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시면 알려주세요. 듣고 입어봤고요. 역시 사이즈 기가 막혔다. 뜻만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. 이거 뭔 뜻이죠?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짠! 파워의 옥스포드 셔츠입니다. 짠! 이렇게 보라색의 옥스포드 셔츠고요. 어? 뭐야? 반팔이네요. 긴 팔인 줄 알았네. 네! 아무튼 이게 오버핏 옥스포드 반팔 셔츠라는 품목이고요. 입어봐야죠. 바로 입어봐야지. 짠! 이런 식으로 입으려고 샀거든요. 이런 식으로 안에 반팔 티 입고 위에 이렇게 얹혀져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 산 셔츠입니다, 여름에. 괜찮죠?
일반적으로 옥스퍼드 셔츠 탄탄해서 저는 좋아하는데, 근데 이게 또 원단감이 탄탄하다 보니까 두꺼워가지고 한여름에는 긴 팔은 좀 무리라. 그렇다고 리넨 셔츠는 또 주름이 너무 잘 가고, 그래서 반팔을 산 것 같아요 제가. 제가 샀으니까. 오늘 쇼핑 마음에 드는데 어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. 아,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파오 브랜드관에서 세일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이거 레이어드 이펙이 12,000 얼마였고, 얘도 12,000? 13,000? 이거 13,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, 티셔츠가 이게 9,000 얼마? 이것도 9,000 얼마? 그리고 얘네도 13,000 얼마? 13,000 얼마 해가지고 총 제가 5만 얼마? 6만 원 전후로 해서 전체를 샀거든요.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완전 꿀템 아닙니까? 이러니까 내가 스파오를 좋아해. 대볼까? 아이고. 깨졌어. 진짜 깨졌어. 프레임도 찍혔어.